상태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수모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한 분께서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을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가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정답은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납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경제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EPS와 PE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EPS와 PER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지금 시장이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아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우선 EPS라는 것은요, 1년 동안 내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한 주를 들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 지금 삼성전자의 EPS가 5,421원이라고 나오죠. 그 말은 삼성전자를 내가 1년 동안 한 주를 들고 있으면 5,421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EPS가 1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A 기업의 주식을 내가 한 주를 보유하고 있어. 그럼 1년 동안 나한테 10,000원을 수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B 기업은 EPS가 5,000원이다. 자, 그럼 뭡니까? B 기업의 주식을 내가 한 주를 보유하고 있어. 그럼 1년 동안 나한테 5,000원 수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즉, EPS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왜? 나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EPS가 마이너스야, 혹은 뭐 1원도 안 돼. 그럼 여러분 그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버니까. 사거나 혹은 보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PER은 뭘까요? PER은 쉽게 설명을 합니다. PER은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PER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지금 PER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8.34. 즉,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를 한 금액이 원금의 두 배까지 걸리는 시간이 8년 3개월 4일 걸린다는 뜻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훅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PER이 1이다.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 그러면 원금의 두 배까지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PER이 3이다.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더 재미난 그림이 하나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삼성전자가 5,421원입니다.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PER 8.34입니다. 띵 하니까 얼마 나오죠? 4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이 약 44,850원이 나옵니다. 약 거의 45,000원이죠. 즉, 이 EPS와 PER에 따라서 현재 그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PER이 100짜리를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PER이 5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투자해서 원금이 두 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보다는 5년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뭘 봐야 된다? PER이 낮은 기업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EPS는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어. 그러면 1년 동안 나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줄 것이냐. PER은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어. 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 이 두 가지입니다. EPS, PER.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냐면요.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PER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원금의 두 배가 되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PER이 1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의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PER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법칙을 하나 또 알려드립니다. 내가 수익 기간은 70이 나누기 수익률로 하게 되면요, 내가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금리, 은행의 금리가 7.2%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준대. 그러면 내가 그 상품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가입을 하고 있으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몇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적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2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0%면 PER이 5가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원금의 두 배가 됩니다. 그죠? 20 곱하기 5를 하면 10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PER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5년이냐 10년이냐. 그럼 여러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PER이 5인 적금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PER이 10인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까? 앞선 내용들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적금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왜? 지금 적금을 들면은 PER 5, 원금이 되는 데까지 걸릴 시간이 5년밖에 안 걸리고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과 지금 금리와 지금 주식시장을 같이 한번 비교를 제대로 해보자고요. 제가 한국은행 가서요, 기준금리를 찾아봤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1.75입니다. 와, 1.75? 자,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요,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72 나누기 1.75. 41이 나옵니다. PER이 4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적금을 든다? 그러면은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1년 1개월 4일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PER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10.36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10년 3개월 6일이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통계보다는 수치가 나오고요. 기준금리에 맞춰서 적금을 든다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을 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적금을 들어야 되는 시기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금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주식을 할 때인가?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보면은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TV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주식 지금 사야 됩니다. 아니, 근데 주식 지금 물려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라고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 진짜 이유는요, 기업이 좋아서, 기업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물론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화폐의 환상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 환상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요, 나라에서는 뭘 하죠? 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을 합니다. 돈을 찍어서 돈을 계속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설비 투자가 됐으니 그거를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용이 회복이 될 것이고, 고용 회복이 됐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차 소비를 유발시킨다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경쟁이 심해지겠죠. 기업들 간의 경쟁. 그러다 보면 투자 과잉으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 침체가 되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폐의 환상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양적 완화입니다. 그럼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적 완화는요,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금리를 동반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고물가를 동반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돈을 계속 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다 뿌려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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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씩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야, A야, 나 돈 좀 빌려줘. 어, 그래? 5%만 내.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근데 야, B라는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야, 5%? 야, 나 4%에 빌려줄게. 나도 돈이 있어. 나 4%에 빌려줄게. 나한테 빌려가. 그랬더니 C라는 사람이 야, 나도 돈이 있는데 난 3%면 돈 빌려줄게. 결국 뭡니까? 돈이 이 사람한테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있고 이 사람한테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금리를 떨군다는 것이고 결국 금리를 떨군다는 것은 물가의 상승을 동반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저금리와 고물가를 동반시킨다라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상승의 두 번째 이유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때문이다. 네,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통계청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나라 참 심각한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로부터는 65세 이상이 이제 14살, 이제 출산율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 그런 시기를 겪는 게 2020년도 이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도 간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된다.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전 세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너네 정년까지 일해. 대신에 정년 이후가 되면은 너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지급해 줄게. 그거 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살아.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국민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야 이제 우리 고갈돼. 큰일 났어.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야 나 은퇴할 나이가 돼서 야 이제 돈 줘 했는데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라는 뭐 해야 됩니까? 돈을 계속 찍어야 됩니다. 왜?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결국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돈을 찍어야 되죠. 돈을 찍으면 뭐가 따라오죠?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돈을 찍어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더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돈을 계속 찍어냈으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